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네, 누리미디어 교육센터 권장 소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영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우리 안에 마음 어떤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친구들 많이 나왔어요. 초중고등학생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평소에는 저녁 예배 안 오지만 오늘 특별히 온 친구들 잠깐 일어나보세요. 초중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일어나라 그러면 꼭 뒤를 봐요. 뒤를 봐야 내가 초등학생인지 아는 것 같아요. 옆에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이에요? 예. 네. 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세요. 네. 자기가 초중고등학생인지를 옆을 봐야 하는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네. 뭐 죄졌어요? 왜 고개를 왜 숙여요 지금? 저를 쳐다보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나요 생각보다? 분명히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영어 잘하는 아이들 있어요. 그죠? 수학 잘하는 아이들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을 친구들은 실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실력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아들아, 딸아, 우리 친구야, 오늘 저녁에 뭐 너희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이렇게 제안했을 때 네, 좋아요. 네, 가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실력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저녁 시간에 부모님을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실력 있는 친구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들으시면서 와, 나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오늘 주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반응도 바로바로 오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거의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고 봐야죠.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도 손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된다. 지금 시달리시는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예.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후회하며 살 것인지
시달리며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는 날입니다. 네. 사전에 보면 가족에 대한 이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와 같이 시작. 네, 웬만하면 조명을 좀 죽여주세요. 이 머리 숱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 지금 빛이 너무 강해서 네, 확 죽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여러분 분명히 사전에서는 결혼하라고 혼이나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집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혈연관계도 아닌데 가족처럼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예, 네, 한번 이 가정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소리를 평생 죽여놓나요? 네, 소리 체크하시는 분 잠시 바짝 자리고 계세요. 거실에 혼자 남은 남편. 가족들이 나간 자리는 스마트폰이 대신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겠죠. 그만하시고 이제 딴 거 하시죠?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누나 밥꿀 먹어야 하는데. 아, 네. 밥 먹고는 좀 카푸차 그만. 네요. 네. 네요. 억지로 거실에 나온 아이들. 이번엔 스마트폰에 빠졌습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 아빠도 아빠들 검색하고 뭐 딴 거 하고 저도 저대로 하고 뭐 얘네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게임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대화가 없어져요. 그 생각이 그 일반 가정이면 나 좀 아직 양호하다. 인터넷과 함께한 주말을 마감하는 시간. 자.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스마트폰 과부. 우리 남편은요, 마누라인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고요. 맨날 침대 앉아서 일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나는 지금 과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빠에게 있어서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아내가 가족이 해야 되고 자녀가 가족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빠는 손에 있는 이것이 가족이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한 아빠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데 본인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지방 멀리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격주에 한 번씩 4시간씩 운전해서 서울을 간다고 해요. 이 복잡한 서울을 쉬지도 못하고 이분이 격주에 왜 오시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지.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는 주말 내내 아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이거 쳐다본대요.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세요.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 가족인가요? 엄마, 아빠, 오빠, 동생이 아니라 이것만이 가족이 되어야겠지. 그런데 이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 가정은 어떻대요? 양호하다. 여러분 보시기에 양호해 보이셨나요? 네. 그런데 양호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사실은 저분의 생각과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진단이에요. 우리 집에 거실에 여전히 TV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족 중에 제일 부지런한 가족이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떠들기 시작해. 다른 가족 얘기는 절대로 안 듣고 지만 떠들어. 내버려두면 온 가족 잠자는데도 혼자 떠들고 있대요. 여러분 말은 영향력인 거 아시죠? 우리 거실에 TV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가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TV가 자유롭게 떠들도록 두고 있어요. 책상에서 컴퓨터가 말하게 두고 있어요. 아이들 손바닥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차지하게 그냥 두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저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를 양호하다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양호한 것인지 오늘 좀 생각을 같이 저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우리 서산 제일감리교회 전망도 굉장히 좋고 아주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앞에 웅덩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 그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놀다가 발증이 나면 늘 그 웅덩이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유 진짜 발증 나나 보네. 아니 어떻게 웅덩이에 물을 먹고 있지? 이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유 그러시나 보네.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얘들아 흙을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래? 정신 차려. 너희들 왜 웅덩이 물을 먹고 있니? 하고 못 먹게 하겠죠. 왜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갈증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교회로 오다 보니까 어제 그 아이들이 또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쟤들은 진짜 부재불능이네. 말 지겹게 안 듣네. 그리고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또 야단을 치고 거기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겠죠? 경고. 이 물을 마시면 골로 갈 수 있음. 정신 차리고 이 물을 먹지 말까. 뭐 붙여놓겠죠? 그런데 셋째 날 또 오다 보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서 또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이제 어떡할까요? 메꿔버리죠.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냥 갈증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은 오락으로 끝일까요? 재미로 끝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계획 콘서트를 보고 즐거워하죠? 런닝맨을 보면서 깔깔거리죠? 아유 오락 보고 있네 재밌구나. 그게 전부일까요? 보고 듣는 것도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성경에 보면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영을 설명할 때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교실에서 애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 그지 같은 소리 왜 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소리 하셨나요? 우리가 안 했던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다고요? 보고 들은 것이 흘러 들어가서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3살짜리가 거실에 앉아서 뽀로로를 봅니다. 자, 뽀로로 봐요. 뭐 문제 있어요? 양호하죠? 아유, 집중력도 좋아. 또 어르신들은 또 집중력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양호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오디오 소리를 조금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단체를 밥 먹으러 하면은 다른 사람들 피, 우리 관계를 피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되게 신경 쓰인다고 그거. 어, 막 뛰어다니고 뽀로로로 다 죽네. 내일까지는 더 보고 싶어도 어떡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려라, 절제하고 다른 것도 해야지 24시간 TV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이 되겠니? 이 말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내일 또 만나요, 약속에. 그런데 뒤집어져서 바로 다시 나오면 아이들 안에 형성되어야 될 그 모든 기제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살짜리가 꼬르륵 보는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양호해요. 그런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됩니다. 엄마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부르겠죠? 지혜야, 엄마한테 잠깐 좀 와볼까? 저녁 먹어야지. 꼬르륵 끄고 이쪽으로 와. 밥 먹자. 네, 엄마. 그리고 달려올까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이 아이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단지 뽀로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음성을 지금 흘려듣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음성 시그널이 지금 아이한테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몇 번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엄마 TV 앞에 가서 리모컨을 들고 이제 TV를 끕니다. 지혜 오늘 많이 봤지?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끄고 내일 또 보자. 밥 먹자. 꺼보세요. 이 아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얘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엄마의 음성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3살짜리가 우리는 뽀로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아이 안에 이미 거역의 영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호하겠네요. 5살 되고 7살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13살이 됩니다. 자, 13살짜리는 어디 앉아있죠? 책상에 앉아있죠? 컴퓨터 앞에. 주방에서 엄마가 일을 하시다 심부름 시킬 일이 생겼어요. 이제 부릅니다. 재야, 엄마한테 잠깐 좀 와볼까? 게임하다 말고 엄마가 부르시니까 멈춰놓고 달려와서 엄마 저 부르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아이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뭐 시켜보세요. 대답은 응 그러는데 엉덩이는 뗄까 안 뗄까요? 엉덩이 안 떼요. 그럼 엄마는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하게 되죠? 5번 6번째 말할 때도 첫 번째 말할 때처럼 내 입에서 고상하게 말이 나갈까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딸려나와요. 나는 코쌍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코쌍하게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들의 눈과 귀가 가족, 부모가 아닌 다른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 탐지 오락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나버렸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는 아이들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십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십계명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아, 마음이 심장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알아야 지키죠?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왜 나와 마음이 다른가?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청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빛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둠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오늘 두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딱 한 꼭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어르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두 시간이라서 너무 힘드시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손자 손녀들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는 찬송가 가사처럼 할머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도 성경 말씀이 안 나오고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도 성경 말씀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네 집 가자 그러면 야, 가서 TV 볼 수 있겠다 이러고 가요. 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 TV 볼 수 있겠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갖고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온다 온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TV 코드를 뽑으세요. 전화. 그래서 애들이 틀어달라고 그러면 봐 리모컨 가서 켜봐 안 켜지잖아 고장났어 고장. 스마트폰 전원 꺼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요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다윗 이야기 해주세요. 솔로몬 이야기 해주세요. 삼손 얘기 해주세요. 베드로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야 우리 이제 할머니 배 가자 짐 챙겨라 그러면 와 오늘 또 가서 성경 얘기 들을 수 있겠구나 지난번에 다윗 얘기 듣다 말았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격려할 때가 아니지.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영유아기부터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이미 망가뜨려놨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유아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르신분들도 예, 힘드셔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한번 찍어봤어요. 소리 살려주세요.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모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 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 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 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 ですから 反射 ある意味では 反射的に 指が動くと 目と指で 脳가 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와 달리 시각장애인들은 후두엽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뒤쪽이란 뜻이에요. 뒤에서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보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두엽.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막 움직일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힌다는 뜻이에요. 내가 화면에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혀요. 그래 이 정보를 앞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정보가 넘어왔으니까 얘는 뭐 한다고 그랬죠? 생각!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간다는 거예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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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이러겠죠? 좀 숙달되면 양손을 쓰죠? 손가락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자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이 친구가 닌텐도 들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이 전두엽인데 여기에 빨갛게 노랗게 활발하게 자극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여기는 할 일이 없죠. 여기가 바쁘지.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별그대.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신문에 보니까 맨날 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김수현의 전지현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뭔 소리지? 여러분, 김수현이 나왔는데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저 상황에서 저 말을 하고 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죠. 열심히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여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전두엽은 도대체 언제 자극이 오는가?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자,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 소리를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지금 어디에 자극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두엽. 네. 혹시 지금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잘 끌을 때 여기에 자극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 이미 정보가 뒤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이 시그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갔을 때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한참 설명을 하다 이제 과제를 줘요. 얘들아,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자. 자, 이해했지?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너무 많아요, 지금 교실에 그런 애들이요. 여러분, 5-6학년 교실은요, 5-6학년 교실은 잘 안 들어, 애들이 뭘 설명해도. 안 들어서 못 알아들어. 그건 이해가 되죠. 안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3-4학년 교실이에요, 지금. 3-4학년 교실에서는요, 잘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5-6년 전에 서너서 할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가 3-4학년 됐어요, 지금. 바로 그 세대예요. 3살, 4살 때 뽀로로 보면서 자랐던 애들. 그래서 애들은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뽀로로 보는 자세로 앉아있는 거야.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여러분,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엄마들도 집에서 그러고 싸운다는데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대. 엄마가 그저께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그럼 애는 엄마가 언제 말했는데요.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맞아요. 엄마 말씀하셨어. 근데 일로 전달이 안 돼. 맨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이제 꼭 피드백을 받아놓으세요. 금방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네 입으로 한번 더 설명해봐. 이걸 안 받아놓으면 우리는 말하면 당연히 가잖아. 당연히. 근데 지금 애들은요, 그게 안 가요. 여러분이 듣는 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해를 못 하니까. 듣는 게 안 되면요,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는 게 안 되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요, 오늘도 다 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주일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밥 먹을 때는 자녀들과 반드시 매주 이 얘기를 꼭 좀 하세요. 초등학생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초등부 설교가 뭐였는지 초등부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엄마한테 좀 설명해봐.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요. 중학생이면, 딸아, 오늘 중등부 설교를 통해서 너는 뭘 느꼈는지 네 느낀 점을 아빠한테 한번 좀 말해볼래? 고등학생이면, 아들아, 오늘 고등부 설교를 통해서 네 영의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네 영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구나. 꼭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는데. 설교? 그저 그렇지 뭐. 설교? 잘 몰라.
여기 와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확인해볼까요? 오늘 설교 어땠는지? 여러분, 확인 하나만 듣지 않아요, 지금.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게 가지를 않아요, 지금. 멍 때리다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녔다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지금. 다 진화로 믿고 왔어요.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예? 후회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를. 왜? 그건 들었거든. 처음도 보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들었거든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교회, 중고등부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교실에 가면 그 청소년들이 교실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청소년이 교실에는 없어요. 놀랍죠? 여러분, 특히 교사분들, 중고등부 교사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교사하고 있다. 예, 교사하는 분들,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중고등부에서 만난, 교회에서 만나는 이 아이가 여기서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안 하시면요, 우리는 종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노래. 교실에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없는지? 중고등학생 중에 99.1%가 평소에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욕은 언제 나와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할 때 욕 나옵니까? 욕은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말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자연을 잠잠케 하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뭘로 행사하시는가요? 말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복음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로 통치하니까 다 복종했잖아요. 제가 왕이라면, 제가 지금 왕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를 당장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움직여야 돼 지금. 그럼 제가 왕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면 제가 왕이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왕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통치권을 성령을 통해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영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해요? 말로.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말이 영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99.1%가 평소에 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입에서 욕이 나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릴까요?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절대 누구랑 얘기할 때도 욕을 하지 않는다. 자신있게 손대지 없어. 우리 애는 누구랑 얘기해도 절대 욕을 하지 않는다. 여기 많이 계시네, 다른 데보다. 사산,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욕을 하는 것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는 거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가고 많이 가는데, 중고등부에 많이 갑니다. 강의하러 중고등학생들 가는데, 가보면 어느 교회 가도 공통점이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의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찬양 시간에 찬양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찬양을 안 하고 엎드리고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10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양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 거한다는 단어, 하나님이 거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 NLT나 NIV 성경을 보면 인 throne이라는 단어예요. throne, 보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애들이 찬양을 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도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영이 죽어도요. 잠도 잘 자고요. 돈도 잘 벌 수 있고요.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죽으면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으면요. 예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근데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영이 지금 죽었다. 우리 부모님들이죠. 애를 그냥 중등부 고등부에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중고등부 예배에 좀 같이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 중학 여러분 자녀가 초등부면 초등학생이면 초등부에 좀 예배 좀 같이 예배 시간에 가보세요. 중학생이면 중등부 예배 시간에 좀 가보세요. 고등부면 고등부 예배 시간에 좀 가서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보면 아 우리 애들이 진짜 예배하지 않는구나. 절절히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겉은 양인데요. 속은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속은 그래서 교회 와서는 앉아서 크리스찬인 척하는데 교회 가족으로 교회 아니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만 나가면 교실에만 가면 아주 이리의 본색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욕할 거 다 하고 남 죽이는 게임 할 거 다 하고 노래 이상한 노래 다 따라 부르고 싸이 노래 같이 따라 부르고 그 완전히 포르노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모든 게 다 너무 크리스찬하고 똑같아요. 왜? 마음이요. 말씀이 없어요. 멍 때리다 와요 교회를.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부경수 30만원 들여서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 갔다 왔는데 이제 물어보죠.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니? 별거 없었는데?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니? 아무것도 안 배우고 왔는데? 이러면 학원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근데 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건 점검을 안 하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영이 살아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10장 9, 10, 11, 12절을 보면서 제 안에 전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파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나 예배할 테니까 풀어다오. 그런데 남녀 노소를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바로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애들도 데려간다고? 하 안 되지. 애들은 두고 가. 너희들 어른들 예배하는 거 내가 오케이 방해하지 않을게. 갔다 와. 근데 애들은 절대로 안 돼. 두고 가. 이렇게 말해. 그 말이 저에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왠지 아세요? 3500년 전에 바로를 통해서 썼던 사단의 수법이 3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똑같이 사단이 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예배해. 오늘 저녁 예배 까뜨리고 와. 방해 안 한다니까 갔다 와. 근데 애들은 두고 가. 애들은 집에 둬. 애들은 두고 가지. 애들은 두고 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예스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사단의 계획에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모세라는 탁월한 중보자, 모세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모세 바로에게. 아니 절대로 안 되지. 나는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성질내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적 결론은 뭐였어요? 애들 두고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두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옆에 앉아있는 5살, 7살, 10살 꼬마들이 방해할까봐 스마트폰을 주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스마트폰 뒤밀고
걔는 게임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아침 예배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 해. 방해 안 하니까 해. 근데 애는 더. 얘는 예배 안 된다. 얘는 안 돼. 이거 봐. 집에서 게임하게 되면 둬. TV 보겠구나. 둬. 아 얘들 그냥 내버려 둬. 공부하게 내버려 둬. 예배는 너 나가서 해. 이 말에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거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거야.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거야. 그 선포가 여러분 가정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자가 되는 거, 우리 아이의 영이 지금 깨어있는 거, 살아있는 거, 매주 점검하세요. 매주. 정말 그 말씀을 먹고 있는지,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에 지금 영을 깨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예배자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예배하려는 갈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저희도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고1 올라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요 되게 이제 낙심을 했어요. 자기는 수련회 가서 다른 애들은 울며불며 막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맹숭맹숭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도 좀 개차반 같은 아빠를 만나서 좀 괴롭게 인생을 살면 걔네들처럼 울며불며 하나님 만날 텐데 나는 아무리 울려고 해도 떠먹이가 없어요. 나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 성경 많이 알아요. 그리고요 제가 암송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별명 붙을 만큼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만사가 편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 아이가 그러면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부터 저녁 금식을 시작했어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딸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안에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을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12일을 계속 금식을 했어요. 추석 기간에도 다 저녁 금식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다 저녁 금식하고요. 정말 매일 금식하며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엄마의 금식은 정말 강력한 중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엄마가 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애가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12일 되는 날 또 수련회를 갔어요. 막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가면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쨌든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애들이 이제 수련회 때는 애들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가 아니었어요. 아주 이성적인 과라서 애들이 앞에 이렇게 빈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서서 막 그 소리들 그 찬양을 할 때 항상 뒤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냥 한번 괜히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나왔대. 나와서 같이 막 들고 뛰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 얘기하더래. 귀에다 야 너 그럴 거 아니잖아. 너 이런 거 아닌데 왜 여기 나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니? 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상한 짓 하지 마. 막 이러더래요.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요 그 순간 아니 세상 가수들이 공연을 해도 그 팬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들고 뛰고 막 환호를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왜 못 뛰어? 그러고 그냥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이 부어진 거야. 그때부터 뭐 성령이 부어져가지고요. 매일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날은 2시 반에 끝났는데 얘들아 우리 지금 이렇게 자면 안 돼. 이제 마지막 밤이잖니. 그래 더 기도해야 돼. 우리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자. 그리고 다섯 명을 옷가게에 붙잡아 놓고 같이 4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보니까 15명이 붙어있더래요. 같이 잠 못 자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그러고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예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금요철에를 우리는 금요철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금요철에 가사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서서 한 시간씩이나 노래를 하려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맨날 그런 입장이었어. 근데요 금요철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고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안 가면 지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예배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엄마가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십시오. 그 하나를 놓고 112일을 저녁금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지금 없다면 위기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게 하고 있으면요 그 유업을 이을 수 없어요.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영에 관심을 갖게 원하세요. 몸에도 관심 가져줘야 되고 지식에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의 영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나님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잘 들을 때 이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글을 읽을 때 전도협이 자극됩니다. 눈으로 글씨를 보세요. 글자가 찍히는 곳은 뒤쪽이죠? 찍혀봤자 이건 기호죠, 기호. 여러분이 러브샷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글자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협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닌텐도를 들고 있다가 책으로 바꾸고 났더니요, 그래서 눈이 글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디가 활성화돼요? 요 전두엽이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후두엽도 활성화돼. 왜? 글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도 집중력을 확 옵니다. 글자와 전두엽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이분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시작. 일주일에 3일, 1시간씩만 보고 살아도 생각하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전두엽 상태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 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스마트폰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현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갔을 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요, 요즘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려본 적 없는데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셨나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넌 발표할까? 없네요. 내 볼래? 잘 모르겠네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 왜? 정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또 질문을 하면요, 초등학생들은 일단 다 손을 들어요. 쪄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면 딴소리예요. 손을 들어놓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세 번째 더 싫어하는 거 있죠. 뭘까요?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들 각자 그 공책에다 한 페이지씩 정리해서 써봐. 그러면요,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두 줄을 써요. 한 페이지 쓰라고 그래. 야, 두 줄이 뭐야, 지금 더 써. 다 쓴 건데요.
다 썼어? 더 있잖아. 더 없는데요. 어디가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제가 오른손이 없다고 해보세요. 오른손이 없어. 그런데 누가 저한테 와서, 권장희 씨, 그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는 종이를 주워 들으세요. 제가 이게 없으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 일이 지금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닉부이치치를 보니까 양팔, 양다리가 없어도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더라고요. 남도 도우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망가지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드리죠. 여러분, 원숭이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원숭이들한테 점심을 맛있게 차려줘요. 음식을 많이 차려줘요. 아주 푸지게 먹고도 남을 만큼. 그 점심을 실컷 먹어요. 먹고 이제 나무도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한참 기다려도 안 먹으면 주인이 그 남은 음식을 치웁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을 굶겨요. 저녁 때 밥을 안 줘요. 밤에 밥을 안 줘요. 아, 배고픈데 밥을 안 줘요. 자고 일어나 아침에 중에 자고 억지로 잤는데 아침에도 밥을 안 줘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어제처럼 똑같이 차려줘요. 열심히 먹어요. 근데 남은 것도 이제 안 먹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치운 다음에 또 24시간을 굶겨요. 3일째 점심 때 또 차려줘요. 자, 이제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이제 시컷 먹고 어떻게 해요? 예? 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저녁 때 먹고, 요건 밤참에 먹고, 요건 내일 아침에 먹고, 저 주인을 믿을 수가 없잖아, 저 인간. 또 굶길 수도 있으니까. 챙겨놓을 거 아니에요. 원숭이는 이걸 못한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숭이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다람쥐도 준비하던데요. 예, 그거는 본능이죠. 본능. 하나님이 다람쥐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DNA 안에 넣어주신 거죠. 벌, 벌이 그 육각기관 그 벌집 구조가 기하학적으로 가장 이 무게를 지탱하기에 가장 완벽한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럼 벌들이 그 벌집 만들 때 기하학을 공부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본능.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거기에 박혀있는 거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만.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서 이게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롤하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저기 롤하는 친구들 잘 들어봐. 제가 롤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 롤이 뭐냐면 캘리포니아 롤이 아니고 애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PC방을 가거나 밤늦게 게임을 하고 앉아있으면 10명 중에 9명은 롤 게임 중독자로 보시면 돼요. 롤하는 애들을 보니까요. 글쎄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애들이. 진짜. 내일이 중간고사를 봐도 오늘 밤 12시에 롤을 하고 있어요. 롤하는 애들. 와! 원숭이랑 하는 짓 똑같아요. 이걸 안 써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학습이라는 걸 할 때는 학습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의 3단계.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죠? 1단계라고 들어오는 것. 들어왔으면요. 2단계 이속에서 그 지식이 정리가 돼야 돼. 정리. Understanding. 정리. 그걸 몇 단계라고 그래요? 2단계. 따라해볼까요? 2단계. 그 다음에 정리된 지식은 말과 글법 표출. 나와야 돼. 이것을 3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뇌의 어디라고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디라고요? 전두엽. 여러분이 전두엽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가 돌아갈까요? 아, 전두엽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응을 좀 하세요. 에이, 이러고 있지 마시고 전두엽을 한번 돌려보시자고요. 네?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그러면 학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돌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자라야 안 자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 뿌려야 돼요? 밭을 읽어야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바짝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구문학습지를 시킵니다.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1단계 한 거지, 1단계. 근데 학습지 끝나면 학습지 짱개를 놓고 TV 앞에서 이러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그럼 구문이라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전도에서 정리 표출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럼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면 엄마는 이상하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 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문까지 사다가 또 집어 넣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정리 표출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줘. 야, 구문이 이렇게 안 되냐, 이상하다. 눈높이 해볼까? 옆집에 이거에서 10점 올라갔다고 내가 소문을 다 들었다.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줍니다. 받침 돌짝 받침대 씨만 바꾸고 있어요.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자, 동네에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어떻게?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그 블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모드의 마블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 표출돼야 한대요. 성적이 안 나오죠.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대한민국 엄마들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부지런히 또 어딜 가세요?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제발 좀 거기 좀 가지 마세요. 어디 갈까요?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쌍거에 하울이 애가 이성적 나와가지고 대학교 못 갈 것 같은데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전부 수습한다고 또 옆집을 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썰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정책이 바뀌어.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장관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고 옆집에 지금 뭐하냐? 여러분, 옆집에 진도 맞출 거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보냈겠어요? 옆집에 보내놨지. 다르게 키우라고 우리 집에 온 것입니다. 아멘? 옆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끊어내세요. 아멘? 옆집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정리 표출되는 이게 지금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보세요. 아이가 학원에서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 키죠. 그 롤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아들아 너는 왜 오자마자 컴퓨터를 하냐?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겨우 1단계 끝났는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대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외, 한국에만 있는 과외. 이게 무슨 과외인지 아세요?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아?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 몰라? 서산에는 안 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중간고사 특별과외, 기말고사 특별과외.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설령 학원을 다니다가도 시험기간에 학원 갔어요? 안 갔어요? 시험기간에 학원을 갔죠.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집어만 내니까 시험범이 주고 있냐 뭐하라고? 네 전두엽 돌리라고 정리 표출하라고 시험범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게 안 돌아가니까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두엽 돌려. 누구? 학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시험 공부 다 해서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요약한 게 다 해가지고 넣어줘. 그래 애한테는 몇 단계예요? 그래봤자 1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인데 이거 하느라고 아주 고약하게요.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를 꼭 주일날 오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요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중고등부 출석률이 준다 안 준다? 확 준다는 거예요. 확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의도적으로 바벨론 시스템은 우리의 예배에다가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너 예배할래? 아니면 경쟁자가 돼서 이길래? 이게 바벨론이에요. 경쟁에서 이겨라. 경쟁에서 이겨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통치자다. 네가 지배자가 된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윗처럼 네가 예배할 때 너에게 내가 통치권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지금 거기에 붙이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쳤어요. 제가 최근에 포항에 어느 교회를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포항 아시죠? 포항은
모든 고등학교가 주일날 애들 학교 개한다.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 그 교회 중고등부 특강을 하러 갔어요. 9시부터 12시. 3시간짜리. 선생님 1시간 반을 하고는 너무 힘드니까 애들 3시간 힘드니까 1시간 반하고 10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만큼 한 10명짜리가 갑자기 비어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 사이에. 아니 얘들은 왜 안 들어와요? 학교 갔더니 9시 예배, 원래 그 교회 고등부가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 참석하고 10시 반에 항상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12시까지인데 9시, 10시 반에 다 가버린 거예요.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다 갔어요. 포항에 그 많은 교회가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포항에 그 많은 교회가 지금 자녀들을 전부 바벨론에 팔아먹고 앉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 될 것 같아요? 1단계 백날 해보세요. 뭐가 돼요? 근데 그렇거든요. 서산도 그렇게 그런 날 올 것입니다. 포항이 하고 있으면 서산 안 할까요? 못해요. 그때 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주일날 학교를 불러내는 그 학교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멍 때리고 살 때가 아니야. 자녀들이 이미 다 가버렸어.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렇게 지금이 쉽지만 계속 쉬울 거라는 보장 없어요. 미국은 이미 어느 주에서는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해도 불법이에요. 참 들어오시죠 이런 말. 그래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잡혀갑니다. 목사님들. 미국은 그런 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영국도 통과됐고. 우리나라 지금 그거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요. 뭐 만들려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를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계시를 많이 풀어주셨죠. 제가 김명현 박사의 그 창조과학이라는 강의들을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명현 창조과학 이런 걸 치시면 김명현 교수가 13강으로 그 창조과학 강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듣게 하세요. 그걸 들으면요 아이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화론이 100% 걷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 창조론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걸 들으면 과학으로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과학으로 얘기해줘요. 꼭 듣게 하세요. 중고등부에서 매주 한 강좌씩 듣고 보고서 내게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지금 아예.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마태복음에 이 동방박사가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야. 바벨론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서가 그 박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날짜가 다 거기 다 계산을 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날짜를 따라서 그 별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 저한테 놀랍더라고요. 네. 어쨌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왕이 아닌 그 왕의 신상이 아닌데다가 예배를 하면 사자의 굴에 들어갈 거라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 제끼고 하늘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다가 하나님 계속 뭐라고 모든 교회들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교회를 얘기해요. 뭐요? 여러분 예배에서 얘기해야지. 정말 도전했죠. 근데 지금 시험에 두고 이기는 아이들이 되고 있어요.
갔을 때 좀 딴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본론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빗나갔지? 예, 그래서 학원에서 오자마자 컴퓨터 켜서 게임하면 1단계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웃기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 엄마가 아침 일찍 장바구니 큰 거 들고 나가서 장을 봅니다. 하루 종일 장을 잔뜩 봐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 엄마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일단 장바구니 들고 왔으니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해도 정리.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당장 먹을 거, 밖에다 넣고, 다듬을 거, 정리하죠? 정리 끝나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요리! 이제 표출해야죠, 표출. 요리해야죠? 근데 엄마가요, 이걸 안 하시고요, 장 봐가지고 들어오시더니, 장보기 진짜 힘들다. 그러고는 장바구니 구석에 쳐박아놓고, 계속 TV 보시더니, 그냥 주무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장 보러 나가세요. 그래서 또 한 장 받다가 어제 장바구니 옆에 쳐박아놓고, TV 보다가 또 주무셔. 셋째 날도 일어나자마자 장 보러 나가가지고 장바구니 쳐박아놓고 TV보다 주무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주일 내내 장만 받아 쳐박아놓고 TV보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장을 보셨으면 좀 정리를 하시든지 먹든지 하시든지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장만 보러 가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지금 정리할 시간이 어딨니? 밥, 장보기도 바빠 죽겠구나. 웃기죠? 안 웃기세요? 아, 웃기면 좀 웃으세요. 마음에 뭐 상처 받으셨어요? 왜 웃기는데도 못 웃고 계세요? 예, 네, 웃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누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애들이 아침 일찍 엄마 깨워. 어디 가라고? 학교! 학교 가서 하루를 집어넣어. 몇 단계? 자,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어디 가요? 학원! 학원 가서 집어넣어. 몇 단계? 학원 갔다 왔더니 또 사이버박스 브랜드인데요. 메가스타들을 끌어놨대요. 인간들을 또 집어넣어. 몇 단계? 그 남은 시간 뭐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몇 단계? 지금 들어오는 거다 몇 단계라고 했어, 지금? 도대체 정리 표출 언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장만 받아 쳐먹어놓고 TV보다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돌아가야 되는 얘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사에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죠? 이 아이폰은요, 하나 제조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예요. 세 나라에서 부품을 사오는데 100원 중에 30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부품 제조 공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오는 거예요. 사다가 조립은 자기들이 할까요? 조립도 안 해요. 조립은 어디 가서 하나요?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 하청을 줍니다. 중국의 노동자들이 하는데 얼마를 주냐? 5원을 줘요. 100원 중에.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가는 셈이에요? 30? 그럼 애플사는 얼마 가져갔어요? 65원. 아니 뭐 했다고요? 아니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뭐 했다고 60원 가져갔죠? 뭐 했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폰 뒷면에 이렇게 써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또는 Made in China. 이런 두 버전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디자인은 두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차이나가 한 Made, Assembled는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라고요? 5원. 그럼 교실에서요,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그냥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 맞죠? 5원짜리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와, 다 하는 거다,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특과 선생님한테 쪽지게요. 유학 동료 중에 처음에 다 나온 거 있죠.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100점 맞아 스카이대학 가겠구나. 자 스카이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서 내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요 저작권법 위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실에 가보면 다 원짜리다. 지금 제가 교회를 가보면요 다 원짜리다. 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느 분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소장님 저는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시더니요 오늘 소장님 강의 듣고 보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강남에 전교 1등 5원짜리라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요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 부모님이 부자인지 과목마다 쪽집게 강의해가지고 천만 분 100점이야. 그런데 A4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에세이를 좀 쓰다. 쓴다 못 쓴다? 얼마짜리? 5원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이 땅에 가면 머리는 절대로 쓰지 마. 그냥 손만 쓰는 5원짜리 인생 살아. 이렇게 만들어져 보낸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짓을 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사단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대요. 죽기 5분 전에. 죽을랑 말랑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막 깨운대요.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꼭 듣고 가야 돼. 정신 차려. 깨워놓고는 이야기를 해준대요. 있잖아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늘에서 너를 괜히 있을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였어. 하고 그가 살아냈어야 했을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을 쫙 들려준대. 그런데 있잖아 너 15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 나한테 속아서 사주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맨날 그랬거든. 니 자식 그거 빨리 안 사주면 왕따 당한다고. 니 자식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복고를 부르냐고 빨리 사주라 빨리 그랬더니 니네 엄마 헷갈한거 먹어가지고 바로 사주더라. 그래서 너 15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학교 갈 때 이러고 겨울에 추운데도 손도 안 씻었냐? 또 이러고 계속 가더라. 또 도서관에 앉아서도 이러고 있더라. 또 심지어는 예배당에 앉아서도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다 망가진 거잖아. 그래서 5원짜리 인생 산 거잖아 너. 원래 하나님에게 그게 아니었어. 근데 나한테 속아서 5원짜리 인생 살고 가는 거야. 알고나 가. 잘 가! 그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정말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사는 인간들처럼 맨날 틈만 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걸 사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에이 이러고 있다가 시키는 거 하는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 실리콘밸리 아세요? 발도르프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만 불. 누가 여기에 자녀를 보내냐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 회사들의 부모, 다니는 부모들의 70%. 우리 생각에 실리콘밸리에 있고 부모들은 첨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등록금도 2만 불이 넘으면 이 학교는 아마 최첨단 시설로 도배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에는요 학교 전체 컴퓨터가 하나도 없어요. 전자지판도 하나도 없어요. 그 학교 모습이에요. 교실. 이 학교는요 전자사전도 학교 못 가져오게 합니다. 전자사전도. 이상하죠? 아니 자기들은 스마트 그리고 이 학교 아이들의 90%가요 구글 검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앨런이라는 친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앨런은 구글 회사 다녀요. 자기는 구글 직원이고
자기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다 갖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구글 검색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 학교 다니는 거야.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 만들어서 우리 애들 손에다 다 헹겨놓고 지 자식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 검색창에다 궁금한 거 쳐보세요.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또한테요. 이거 내 거야 남의 거야? 누군가가 정리 표출을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억 인구 중에 누군가의 전두엽이 돌아갔기 때문에 검색창에 나오는 거죠. 아무도 전두엽을 돌리지 않았다면 궁금해하고 쳤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도 전두엽을 돌리지 않았다면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찾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찾으시나요? 딴소리하죠. 여러분 검색은 학습이 아니에요. 왜 전두엽이 돌아간 게 아닌데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이걸 돌리는 게 사색이에요.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부류는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시키고 또 한 부류는 책으로 숙제를 시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숙제에 대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과제를 할 그룹과 관련 책으로 과제를 할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과제를 하는 학생들 막힘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내용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복사만 해요. 아,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도서실에서 관련 책을 찾아가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이 더 익숙한 학생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터넷은 뭔가 알았는데 실무하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막 새로운 지식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과제를 한 두 그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관련 책을 찾아보며 과제를 한 그룹. 일본은 굉장히 서울 밖으로 나갔을 때 거창한 것을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어떨까요? 정모를 봤던 그러한 장소.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붙여서 프린트키 딱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그랬어요.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해요. 근데 문제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네, 손가락 놀이 했네요. 손가락 놀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학습이 아닙니다. 이걸 사용하면 얼마 번다고요?
시키는 가는 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은 친구들은 어때요? 자,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디가 돌아가요? 전두엽 바쁘죠? 자, 읽은 책을 숙제로 그냥 낼 수 없으니까 이 책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 정리해야죠? 자, 요약 정리하면 어디가 바빠요? 전두엽 바쁘죠? 여러분, 그걸 다시 또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저 친구들 열심히 썼죠? 손으로? 자,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지워야 되고 다시 써야 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글 쓰다 보면? 보이죠?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습은 쓰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학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공짜 검사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주번들은 맨날 학교 가면 뭐 했어요? 공짜 꺼다다가 선생님 테이블에다 올려놓는 거 맞아요? 요즘 선생님들은요, 애들 공책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입력하기 바빠요, 지금. 여러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요, 꼭 공책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네 과목 공부했으면, 오늘 공책 좀 가져와봐. 해서 공책을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멍 때리다 왔는지, 학습을 하고 왔는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다? 공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공책이 하얗면 걔는 절대로 학습을 하고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과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온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썼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근데요, 한 가지 알아놓으세요. 공책 검사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를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부자요. 공책 보세요. 얘가 학교에서 이러고 왔구나. 완전 돌짝받친 거죠. 이런 애를 학원 보내면 뭐 하겠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요,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공책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이요, 아예 공책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내야 되겠으니까. 그냥 눈 감고 보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못 보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공책이 두 번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공책은 교실에서 늘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받아 적는 공책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공책이 있어야 돼요. 이 공책은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든 학원을 갔다 왔든 갔다 오면 요약 정리하는 공책이 꼭 있어야 돼요. 정리노트가, 복습노트, 오답노트. 그게 없으면요, 걔는 학교하고 맨날 돌아봤자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거 아닌 인생 돼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학습이 이루어졌죠, 학습이. 여러분, 이 미디어 기기라는 건요, 편해요. 사용하면 편하다.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다. 근데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남의 힘을 빌렸더니 내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될 아이에게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육자는 무슨 육자예요? 편할 육자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가르쳐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아니요. 길을 육자예요. 키울 육자. 가르쳐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지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게 발드로프 교육이에요, 여러분. 발드로프는 편하게, 편하라가 아니라 네 힘을 키워라. 그래서 전자사전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전자사전도. 여러분, 종이사전을 쓰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종이사전을 딱 찾으면 그 단어를 옮겨? 적죠? 그죠? 적죠? 적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야 학습인다 그랬지. 적어야 기억이 돼요. 근데 전자사전 찾아보세요. 옮겨 적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아이들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할 얘기 되게 많지만 오늘은 학습이 주가 아니니까 그만하고요. 여러분 저도 이거 쓰죠. 보세요. 저도 써요. 여기 찾아올 때도 이걸로 찾아왔고요. 저는 모든 일을 이걸로 해요. 정말 편해요. 저희 집에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편해. 너도 하나 써. 편하다.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지금 고1이 되지만 피처폰 쓰고 있어요. 16,500원짜리. 알 금방 떨어지는 거.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디자인하는 아이로 만들어 보냈지 시키는 거는 5원짜리로 만들어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아이를 5원짜리 만들 권리가 없어요. 저는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날카로운 조각칼을 숙련된 조각가가 들고 있으면 걱정되세요? 네? 아니죠. 기대가 되죠. 야, 오늘은 또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기대하겠죠. 근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씨굽고 있어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루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걱정돼요. 다 완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손에 들고 있으면 책 읽을까 안 읽을까요? 여러분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요 책 못 봅니다.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요 책은 못 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많고 집에 책 많은 책 본다고요? 아니요.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 TV 있고 책상에 컴퓨터 있고 손바닥에 스마트폰이 있어. 어떻게 심심해서 아이들이 책을 봐요? 책을 안 읽는데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예요. 교회 가보면 다 5원짜리예요. 여러분 심심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책을 읽기 위해서도 심심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늘 그러죠.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게 책 읽고 싶다 뜻인가요?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심심해 심심해 하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뭐 좀 틀어달라고 뭐 좀 보여달라고 아빠 스마트폰 어떻게든 써봐가지고 앵그리버드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아빠 심심해 심심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요 10분 동안 버티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버텨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벌써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의력이에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창의력, 하나님이 넣어주신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애가 저를 찾아와서 심심해 심심해 그러면 저는 압박을 느끼지도 않고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구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저는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그게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을 심심하게 만드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요. 심심해야 자기 데스티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두 종류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요 부모 자녀를 향한 엄마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잘했죠. 전통적으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 성황당 기도. 이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지 이 땅에서 수능처럼 이때는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고 싶으실 것 같아. 모든 기도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 아이를 향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엄마 아빠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 여러분 주기도를 하는 부모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자꾸요. 애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보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마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아이를 심심하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심심해야 하늘의 뜻이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심심하면 늘 기타 치고 노래를 해.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땅에 왜 보내신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애는 심심하면 늘 뭘 잡아가지고 분해를 해, 분해를. 개선에 가면 모든 게 망가져, 조립도 못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애니어그램 5번 연구자로, 과학자로, 뭘 정말 분석하는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심해야 하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설마 하나님께서 너네 이 땅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게 보내셔놓고 음치로 만들어 보냈겠어요? 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리스도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1장 17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 안에 이미 그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모든 하늘의 뜻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으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요, 중3, 고3이 되어도 진로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3, 고3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저 하고 싶은 일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제3자가 그 아이의 진로 지도를 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학교, 학원, 사이버학습 몇 단계? 남은 시간, TV, 컴퓨터, 스마트폰 몇 단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의 데스티니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애들이 다 귀차니스트가 돼 있어요. 얼굴은 청소년인데 마음은 늙은이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정말 무기력해요. 정말 뭘 해볼 의지가 없어요, 애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마트폰 갖기 전과 후를 비교해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손에 들어오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의욕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요. 뭘 해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틈만 나면 이걸 쳐다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세 사람을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창조적인 형상,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창조적인 지식들이 풀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취직하기 너무 힘들어지고요. 정규직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입만 열면 야, 나는 꼭 정규직 돼야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 자녀를 그 가정에 맡기노니 제발 이 아이 대학 좀 보내주고 취직 좀 시켜줘,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부탁한다. 하나님은 그런 부탁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시켜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지식을 끌어다 이 땅을 먹여 살리는 자로 우리 아이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 시대에도 답이 없었어요. 7년, 6년이 오고 있을 때. 누구도 답이 없었어요. 거기 누가 살았어요? 요셉. 그는 누구였어요? 하늘의 답을 끌어오는 자였잖아요. 하늘의 답을 가져오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하늘의 답을 가져오는 자로 이 땅의 마지막 때의 해결자로
탑을 가진 자로 준비시키라고 우리 가정에 특별히 보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나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카톡도 안 되는 꾸준 핸드폰이라서 완전히 왕따 되고 있어, 왕따! 그래서 벌써 사주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왕따는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입에서 왕따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는구나, 바닥을 쳐. 이 자존감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지, 스마트폰 언제 사줘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아들아, 잘 들어봐. 너의 경쟁 상대는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는 애가 아니야. 너의 경쟁 상대는 바일드로프 초등학교 출신들이야. 너 걔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 인생 살 거야? 아니면 네가 디자인을 해서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면서 5원짜리로 전락되고 있는 애들 네가 디자인해서 5원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켜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집에 보내신 거야. 네가 만약에 5원짜리 인생이었으면 너는 분명히 옆집에 태어났을 거야. 옆집에 이러고 사니까. 너는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자인은 그림 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업의 귀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가는 택시기사가 있는 것이고 농사를 져도 디자인하는 농사꾼이 있고 시키는 가는 농사꾼이 있는 것이고 청소를 해도 디자인하는 청소부가 있고 시키는 가는 청소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창조적인 지식을 끌어다가 이 땅을 섬기는 그렇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요. 걔는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디자인을 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저희 사목장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 중2인데 여러분 경기도에 중2인데요. 경기도 사는데 그 반에 유일하게 피처폰을 쓴대요. 2G폰. 스마트폰 없는 유일한 학생이래요. 이 학생은요. 이 여학생은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이렇게 징징거린대요. 엄마 속상해 죽겠어. 내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2G폰으로 바꾸라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얘는요 정말 친구들을 사랑해서 얘기한대요. 있잖아, 너도 나처럼 피처폰으면 좋겠어. 너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인생 쫓기는 거야. 바꿔야 돼. 정말 자기는 진정을 담아서 말해주는데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자기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럼 너처럼 피처폰 쓸까? 거기에 동의해서 바꾸려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다고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다.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세요. 왕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쫓아다니고 그거 뭐 쫓 그거 친구들 그 왕 여러분 왕따라니요. 패러다임 완전 바꾸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왕따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집에서 같이 예배하세요. 같이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세요. 그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건성건성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얼마나 많은 보고 듣는 것 그들의 마음을 지금 잡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수칙 10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추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자, 1번 읽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시작. 여러분 가정에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현관을 들었으면 반드시 손에서 스마트폰을 분리해서 바구니에 놓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기라면 왜 전화도 안 오는데 들고 돌아다니겠어요? 전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확 바꾸세요.
저것은요, 스마트폰은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성능이 빠르고 집에 있는 인터넷보다도 빨리 돌아가는 인터넷이에요. 그걸 손에다 놓는 게 아니라고요. 손에 놓고 들고 돌아다니면, 손에 들고 이방저방을 다니면 그냥 마음 비우고 사세요. 아유, 미래 5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네. 저건 5원짜리 됐구나 벌써.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안 되잖아요. 분리시키세요. 손에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분리시켜보세요. 1번. 그 다음에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바구니에서 들고 갈 때는요, 엄마한테 반드시 말하게 하세요. 엄마, 이런 목적으로 30분만 쓸게요. 이 말은 엄마한테 하는 거지만 동시에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자이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니드, 필요한 만큼 쓰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래, 30분 좋아, 가서 쓰고 갔다나, 그리고 보내면 30분 만에 이게 올까요? 이게 또 가면 안 오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보내면 이제 사단이 납니다. 30분 대도 안 갔다나, 40분 대도 안 갔다나, 1시간 대도 안 갔다나, 그럼 엄마 속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막 올라오다가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면 가가지고, 너는 대체 30분 쓰겠다더니, 1시간 다 지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보세요. 그럼 아이가, 엄마, 시간 이렇게 갔니, 많이 간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빨리 갔다 올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안 나와요. 금방 갔다 오려고 그랬거든! 아무것도 이러고 나와요. 적벌하장도 이분씨. 여러분. 그렇게 2라운드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30분을 쓰겠다 그러면 시간 세팅을 반드시 시키세요. 30분 좋아. 30분 알람부터 세팅해. 엄마도 세팅한다. 둘 다 하세요. 둘 다. 왜? 저 시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저 시계. 그러니까 엄마 시계도 같이 세팅해.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벨이 울리면 어? 벌써 30분 됐네 하고 스스로 정리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바구니에 쳐넣을 수 있는 자기 힘을 키우라는 뜻이에요. 인파워먼트. 그걸 인파워먼트라고. 밥 먹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1, 2, 3, 4번은요 기초 높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이 네 가지를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세요. 어떻게 애를 잡아야 되나. 애 잡을 꿈리부터 하시는데 여러분 애부터 잡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잡아야 될까요? 나부터 잡아야 돼. 나부터. 네, 나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기회가 되면 다음에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나 잡는 방법 그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가자마자 앉아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나 네 얘기만 하더라. 네 얘기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맨스만 들고 싶으세요 자식이랑?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들은 걸 잘 전해주시되 네 가지 규칙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안 지켜져. 항상 바구니 없어. 항상 알람도 안 돼. 하여간 네 가지가 안 돼.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3살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3살짜리가 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돼요? 타일러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뺏어야죠. 잘 알고 계시네. 저게 안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됐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쟤는 망하는 거예요. 저것도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칼 들고 3살짜리가 솔직히 둘 수 없잖아요. 뺐어요. 그냥 투지로 바꿔주세요. 해지 시켜버렸어요. 그냥. 저거가 안 되면. 저거가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되면 이제 기둥을 두 개 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기둥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녀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게임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삭제시키세요. 여러분 손에서 게임이 돌아가면 100% 중독이에요. 애니팡,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게임인지는 혹시 아세요? 이 애니팡을 컴퓨터를 켜서 하라는 애들이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허접한 게임이 손에서 돌아가니까 2천만 명이 중독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손에서 게임이 돌아가면 안 돼요. 처음 게임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은 반드시 컴퓨터를 켜서 시키세요. 컴퓨터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접근성을 떼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로그인하지 않는 게임을 하게 하세요. 세상에 그런 게임이 어디 있냐고요? 주니어 네이버가 있어요. 플래시 게임, 온리픽 게임. 이런 게임은 특징이 있는데요. 플래시 게임은 한참 하다 보면
한심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짓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돌파가 된 거예요. 돌파. 더 이상 이제 게임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로그인하는 게임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한심한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로그인하는 게임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카트라이더 하죠. 지금은 테일즈 런너 하죠. 테일즈 런너 하세요? 달리는 게임. 여러분, 1년만 달려보세요. 계속 달리고 싶을지. 여러분, 반드시 로그인하는 게임은 옮겨가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어디로 가요? 롤로 가든지 서든어택 같은 게임으로 가요. 더 가면 도박 게임으로 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5원짜리.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그인하는 게임. 그래서 컴퓨터는 좋은데, 게임은 좋은데 로그인하지 않는 게임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되면 게임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지워야 됩니다. 자, 7번 읽겠습니다. 시작. 카톡 삭제시키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카톡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 너무 쉽게 알아요. 카톡,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공짜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투지폰을 쓸 때는요, 문자 R을 썼어요. 문자 R을 쓸 때는, 이응이응, 디귿디귿 이걸 막 남발하면 R이 금방 떨어져요. 그죠? R이 금방 떨어지면 그 다음 달 R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절제력이에요. 이게 책임감이고. 근데 카톡, 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이응이응, 디귿디귿 밤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서. 공짜? 그건 독배입니다, 여러분. 독배.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교문을 나서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PC방이 10개가 있는데 10개 PC방이 24시간 무제한 공짜야. 그럼 우리 아이가 교문을 나서서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집에 한번 오려면 2박 3일 필요해요. 이게 공짜란 뜻이에요. 그 공짜 어디서 들어간다고요, 지금? 손에서. 여러분, 카톡 안에 애니팜 같은 카카오 게임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그 공짜 게임이 몇 개가 있다고요? 300개가 넘습니다. 카카오톡 안에 있는 게임만 공짜로 하는 게. 죽을 때까지도 하면 돼요. 카톡을 삭제시키세요. 카톡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친구랑 소통하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카톡이 유일해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문자 써도 되고요. 전화 걸어도 되고요. 만나도 되고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걸 쓰기 시작하면 24시간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원짜리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다. 여러분 아세요? 3년 전에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갖기 전에는 딸 가진 엄마들이 주로 자기 딸을 남녀공학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남녀공학 가면요, 게임 중독된 남학생들이 바닥으로 내신 30% 깔아놓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남학생들, 그렇게 30%로 깔리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재미는, 그건 정말 독약이다. 깔리는 거예요, 30%. 그런데 요즘은요,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그냥 피처폰만 들고 가면 돼요, 고등학교. 피처폰만 들고 가면요, 남학생들이 게임 중독으로 바닥으로 30% 깔아놨죠? 여학생들이 또 카톡으로 또 30% 또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요, 피처폰 들고 있으면요, 놀고 먹어도 상위 40%예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로. 3년 전까지는 수능 평균 점수도 여학생이 높았고요. 서울대 그 점수, 수석 그 입학생도 여학생도 많았고, 단과대별로 많았는데, 2년, 3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뒤집혔어요. 여학생들이 다시 떨어졌어요. 카톡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있으니까. 그럼 삭제시키세요. 그러니까 1, 2, 3, 4번이 잘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기본은 됐다. 훌륭해. 이제는 기둥 두 개를 세워야 돼. 너에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 1번, 너의 스마트폰에서 모든 카톡과 게임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한다. 1번. 2번, 나는 도저히 게임이나 카톡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처폰으로 바꾼다. 2번. 1번을 고를래? 2번을 고를래? 선택을 시키면 돼요. 그 선택을 시키면 이제 1번을 고르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카톡과 게임이 삭제된 채로 쓰겠죠? 이걸 한참 쓰다 보면요, 아이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쓸 바에 차라리 그냥 피처폰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대학에 갈 때까지는 피처폰 쓰게 하시던가, 이미 스마트폰 쓰고 있으면 피처폰을 바꾸. 여기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에 컴퓨터를 켜서 로그인하는 게임을 계정을 다 삭제하세요.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삭제하기 더 힘들어요. 오늘이 제일 쉬운 날이에요. 오늘 가서 계정 삭제를 하세요. 떠나보내세요. 그 중독의 어둠의 영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자로 사세요. 아멘.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에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미 갖고 있다면 오늘 결정하세요. 피처폰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대학생이 돼서 스마트폰을 써도, 20살부터 써도 100살까지 살 거죠? 몇 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80년 동안 지겹게 쓸 거예요. 그거 대학 갈 때까지 유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죠. 제가 진짜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요, 저희 센터에는 교회에서만 강의 요청을 오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도 강의해달라고 그러고요, 절에서도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요, 그 지리산에 살상사를 가서 강의라고 했어요. 살상사에서 강의하라고 했어요. 갔더니 살상사 안에 불교 대안학교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불교 대안학교로 걔들을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얘기는 안 했죠. 과학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요, 한 친구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피자폰으로 바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메일이 온 거예요. 불교도들도 회개하고 피자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요 결단을 못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들도 나를 듣고 정신 차리고 지금 피자폰을 확 바꿔버리는데 지금 이거 대학생 됐어도 80년 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다 뺏어가고요. 전대 다 막들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쓰면 새로운 일을 할 계획을 하지 않아요. 새 일을 기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어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에요. 결단하세요. 나는 대학 갈 때까지 피처폰을 하겠다. 정말 결단하세요. 그거 버리고 나면 여러분 정말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결단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도저히 우리 애를 지금 피처폰 쓰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뺏어서 피처폰을 쓰게 하려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나는 너무 두렵다. 어떻게 뺐지? 걱정하지 마세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앱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R2G 앱이 있습니다. 이 R2G 앱은 B2G 스마트폰이지만 다시 2G처럼 이런 뜻이에요. 스마트폰을 다시 2G처럼. 그래서 R2G 앱 이름이 R2G예요. R은 Relationship,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 맺기, 이니셜 R이고요. E는 Empowerment예요. 이 앱을 여러분이 설치하면 여러분 스마트폰과 자녀의 스마트폰에 딱 설치하면 두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돼요. 같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 없이 엄마 아빠 스마트폰에서 애 스마트폰을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어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제어하냐면 사용 시간대를 제어해요. 그러니까 저 파란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주중과 주말 이런 거예요. 오후 애가 학교에서 4시에 끝나면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는 스마트폰을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는 애 스마트폰이 2G폰이 되는 거예요. 전화 문자만 돼요. 피처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학과 중에 지금 일과 중에 지금 스마트폰 쓸 일 있어요 교실에서? 당연히 전화기인데 전화 없는데 뭐 들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애가 그거 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럴 수가 없죠. 졸려 죽겠는데 전화도 안 하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전화기 된다니까요. 밤 9시부터는. 두 번째 기능은 일일 사용 시간 양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아이랑 협상하세요. 아들아 4시부터 9시까지 스마트폰 기능이 될 건데 너는 이 기능을 몇 시간을 쓸래 하루에.
난 하루에 3시간이야. 3시간 너무 많지 않겠니? 주중에는 2시간만 하고 주말에 좀 늘려서 3시간 어때?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2시간으로 엄마가 세팅을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애 스마트폰이 앱을 쓸 때마다 시간이 가는 거예요. 카운트가 돼서 1시간이 지나면 아이 스마트폰에 노란불이 들어오고요. 그게 엄마한테 문자로 가요. 50% 썼다고. 그 다음에 80%를 쓰면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엄마 스마트폰에 문자가 80% 썼다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자녀 갖고 문자를 보내요. 아이한테, 엄마한테. 50% 썼어요. 80% 썼어요. 하루에 두 번씩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중고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쓴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금방 두 시간이 갔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 거야, 스마트폰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또 엄마한테 문자 보내면 돼요. 엄마,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조금 더 써야 되는데 30분만 더 좀 넣어주세요 하면 엄마가 그냥 엄마 스마트폰 30분을 세팅하면 그 30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아이가요? 바로 엄마한테 또 문자를 보내죠. 엄마 사랑해요. 하트병으로 30분 넣어줬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칼자루가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밥을 먹는데 밥은 안 먹고 이 짓 하고 있으면 엄마 입에서 좋은 말 나가요? 또 의의가 상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규칙이 뭐야?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안 하는 거잖아. 엄마가 고운 말로 해야 돼. 고운 말로. 엄마가 지금 6시 잠깐 네 스마트폰 피처폰 만들게. 우리 6시 딱 누르면 내 스마트폰이 그냥 피처폰 되는 거야.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 만들려니까요. 세 번째 기능은 앱을 설정하는 앱. 여기 보면 앱들을요. 근데 지하철 앱 뭐 이런 거는 지하철 앱에 중독되는 애들은 없죠? 버스 앱에 중독되는 애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24시간 다 허용해 줄 수 있어, 엄마가. 엄마 스마트폰에서 다. 그 다음에 애가 게임을 100개를 깔아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허용한 앱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용시간대라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서 동의 먼저 받아야 돼요. 나 이 게임 할 거니까 좀 열어주세요. 허용해주세요. 항상 부모가 같이 점검을 시키는 것이. 그럼 아이는 이걸 지우고 싶겠지, 이 앱을? 지우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 대답해봐. 지우고 싶지? 네. 지우고 싶어서 삭제할 거를 누르면 엄마 스마트폰에 삭제할까요가 떠요. 지 스마트폰에 떠야 되는데 지 스마트폰 아무것도 안 뜨고 엄마 폰에 떠. 엄마가 S를 누르지 않으면 삭제가 안 돼. 삭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써야 돼. 인파먼트를 시키는 거야. 좋은 관계는 이게 알려주지. 여러분 이거라도 써서 여러분 정말 자녀가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2월 말에 나옵니다.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에요.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자녀가 시작. 네, 우선 이 결단을 하시고 피처폰을 쓰게 하면 제일 좋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100만 부모 클럽을 제가 만들 것입니다. 100만 명을 하나님 모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100만 명을 만들려고요. 100만 부모를. 근데 우리 애는 이미 갖고 있는데 뺏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아리투지로 투지폰처럼 쓰겠다. 그런 부모클럽에 가입해도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써도 돼요. 이걸 쓰시면 그냥 투지폰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든 이걸 쓰든 해서 여러분 이 100만 부모클럽에 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평가서 나눠드렸죠? 평가서 나눠줬나요? 거기에 4번 문항에 1번에다 표시하면 4번 문항에 1번에 표시하면 표시하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거기다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2월 말에 여러분 전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이 아리투지 앱을 다 보내줄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냥 설치만 하면 돼. 설치.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또 이걸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요? 그래야 100만 명이 되겠죠. 저 혼자 어떻게 100만 명을 모으겠어요. 여러분 전화번호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이걸 다 뿌려서 그분들도 자녀들을 아리투지처럼 쓰게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가입하시고 다 하십시오. 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힘드시죠? 2시간이나 돼가지고.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아참 우리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는 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야.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왜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파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혀가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 핥을수록.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없어지면 죽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할수록 재밌죠. 볼수록 재밌죠.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죠?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한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이 재미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하늘에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하늘의 뜻이 없이 온 아이가 여기에 다른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아이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초반에 화려하게 등장해서 주인공처럼 활약하다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죽으면 주인공은 아니죠. 근데요, 빌빌거리고 맨날 으덧터지고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 방송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지막 방송에 등장해야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방송에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방송에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성경은 가고 있어요, 역사가요. 그 역사가 흘러가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역사를 계속 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계시록을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곳으로 오세요. 아멘. 여러분, 신랑이 오시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죠. 결국은 마지막 방송은요, 혼인잔치고 마지막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 그 왕으로 진짜 통치자로 오실 때, 사단이 이제 더 이상 불법적 통치를 할 수 없을 때, 지금은 원래 아담에게서 합법적으로 가져갔던 이 땅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법화 시켜놓은 것이죠. 아멘? 맞아요? 이제 사단은 합법으로 통치해요? 불법으로 통치해요? 그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여전히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통치권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사단이 불못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기 남아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그곳에 그 영광이 오려면 우리가 거기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주인공으로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불못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잡는 것이야죠.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부가 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 끝나니까 묶는 거야 지금. 게임으로 묶고 스마트폰으로 묶고 웹툰으로 묶고 드라마를 묶고 노래를 묶고 다 묶어놔가지고요. 그가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게임에 빠져있다고요? 그 말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의 뜻은 모래죠. 모래.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 가보면 흔하게 일한 게 뭘까요? 그게 모래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희한하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모래야 모래야 너는 바닷가에 흔하게 일한 거 그게 바로 너야. 너 딴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별별일 없는 놈이야. 맨날 이렇게 부는 거예요. 친구들도 모래라고 불렀겠죠. 시몬아 시몬아. 친구도 그렇게 불렀어요. 요단 사막에 나가보세요. 흔하디난 게 뭘까요 사막에? 아 그게 모래잖아요. 친구들도 맨날 부른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모래야 모래야 너는 별별일 없는 놈이야. 너 별별일 없는 놈이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서른 살 될 때까지 자기는 어떤 인간이에요? 아 별별일 없는 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시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시몬이라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개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리라. 아멘. 원래 베드로는요 시몬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뜻은 뭐였다고요? 베드로였어요. 그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워서 그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해서 선포할 때 어둠이 묶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신다고요? 베드로. 하늘에서 베드로는 그 뜻을 이루도록 완성돼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사단은 베드로가 그 뜻을 이루면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문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요. 사단은 부모를 속인 거예요. 얘는 시몬이야 시몬. 얘 별별 없는 놈이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떤 괴계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괴계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단 한 명도 시몬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온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그 영역 안에서 무언가 베드로의 삶을 살도록 하늘에서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취하십시오. 그것을 부모님들이 선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게임에 빠져있다는 얘기는요 이 아이가 뭔가 다른 거에 잡혀있던 얘기는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진영에 너무나 중요한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발견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 그 애한테 가가지고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인간이 되겠니? 너 이래가지고 그래서 인간 되겠어? 뭐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건 누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런 저주의 말을 해서 그 아이를 묶어서 그래 나는 진짜 별별일 없는 놈이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려고 이렇게 자신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부모님 입술을 빌려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늘에 쓰러진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인생 가운데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주
중보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의 중보는 엄마의 금식은 강력한 중보다. 따라해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강력한 중보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며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너무 묶여있거나 하나의 데스티니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그 묶임들을 끊어지도록 중보하세요. 왜? 주님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낸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묶여있다는 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놀라운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몰라도 사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늘에 쓰러진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부 선생님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이들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지난 8월 10일 날 6학년 아들과 함께 제 강의를 들으셨다 이렇게 들으시고 이분이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했대요.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하고 3일 뒤에 그 6학년짜리 아들이 몰래 PC방을 갔다가 걸리는 바람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삭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요. 애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아주 뭘 했다고요?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발광. 여러분 한 달 동안 TV 게임 못하게 해보세요. 발광하지 않겠어요? 저게 말이 쉽지 발광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엄마는 맨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꾸정물을 먹일 수 없다. 그동안에 너에게 아무 생각 없이 꾸정물을 먹은 걸 용서해다오. 이러면서 울고불고 같이 발광을 하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났대요. 두 달이 지나서 학교를 갔어요. 학부모 상담주가 아니라 학교를 갔더니 다른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이러더래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유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신기하더래요. 여러분 6학년이면요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두 달 컴퓨터 게임 안 하고 두 달 TV 안 봤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우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분한테요 이걸 받고 기뻐서 답장을 보냈어요. 아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강의할 때 어머니의 이 문자 사례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왜냐면 개인으로 보낸 걸 제가 막 쓰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요. 아우 저야 좋지요. 쓰세요. 하고는 이분이 덧붙여서 이렇게 봤어요. 소장님 제가 지금 16일째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 저녁 금식한 지 16일 됐고요. 우리 남편이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벽 제단을 지금 쌓은 지 일주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회복되는 데는요. TV, 스마트폰, TV, 컴퓨터 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함께 지금 벌써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예요. 애 잡을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잡아라. 나부터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들을 세팅해야 된다고 할지 지혜를 구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칠 것인데요. 제가 목사님께 10시까지는 한다고 양해를 구해놨어요. 힘드시지만 네, 조금만 참으시고요.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공부해야지 게임해 그러죠. 그 아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오늘 공부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럼 게임해.
아주 공부 다 했다는데 뭐 어떻게 할까? 게임 하라는 거지. 근데 오늘 강의 2시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할 말 생겼죠? 공부 다 했다고?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아유 1단계 끝났구나. 와, 우리 복습 노트 써야지. 게임이 아니라. 아들아 공부해야지. 게임하니?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 엄마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게임하는데요? 어 그래? 그럼 너도 게임해. 전교 1등도 게임한다는데. 근데 이제 할 말 생겼죠? 전교 1등? 그래봤자 5원짜리다. 5원짜리 될 수 있다. 왜 5원짜리인지 얘기 좀 나눠볼까?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소리만 지른다고 엄마가 되는 거야. 오늘 저는요 이 책의 10%도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들으시면서 아 뭔가 내가 지금 돌아볼 게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 책을 읽으시면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다시 한번 더 하세요. 90%를 이제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읽으세요. 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5학년짜리 아들한테 이 책을 읽혔는데 효과를 바로 봤대요. 그래서 무슨 효과를 봤냐 그랬더니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남편이 늑대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그 얘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책을 읽고 제일 먼저 아빠한테 가서 늑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빠도 얘가 걱정된다면서. 아, 이 아빠는요 퇴근만 하고 오면 컴퓨터 부터킨대요. 집에 하나만 오면 서든어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촛게임을. 그 아들이 책 보다 보니까 자꾸 아빠 떠올라. 야 이거 아빠 내 상태가 똑같구나. 똑같아. 챕터 2에 나오거든요. 그런 게임을 하면 왜 조절이 안 되는지, 뇌 안하 전두엽이 왜 망가지는지가 좀 나와요. 여러분 효과 봤어 안 봤어요 이제? 아이들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여 책을 가져왔는데 13,000원인데 오늘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10,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오늘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하시고 제가 뒤에 끝나고 와서 사인도 해드릴 테니까 방학 동안에 꼭 보시고 준비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과사 좀 써서 주고 가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투지 아리투지 앱을 보내드리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자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네, 쉬운 성경을 갖다 옮겨놨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그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오늘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은 대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내 신앙이 무엇인지는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공부 좀 해야 돼. 너 인내심 가지고 대학도 못 가. 대학교 신앙 딱 나오잖아요. 대학을 나와야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들아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오늘 큐티 했니?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기도 시간 좀 가졌어? 한 달 내내 이러고 싸우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신앙은 기독교야 기독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자녀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아 아빠가 지난 한 달 동안 너한테 주로 한 말이 뭐야? 딸아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너한테 주로 한 말이 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쿨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아빠는 뭐 나만 보면 공부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 뭐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 신앙 뭐예요? 아 대답해보세요. 뭐예요? 대학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대학교 신앙을 선포했군요. 주님 내가 잘못 선포한 모든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묶지 않도록 끊어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없이 해주시고 무력화시켜주시고 그거 거짓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는 것이 성공인 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룬 자였어요.
통치자였어요. 왜요? 그는 예배자였거든요. 그는 목동을 있을 때도 예배했고 왕을 있으면서도 예배했거든요. 여러분,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TV컴퓨터 스마트폰을 향한 눈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해주시오. 하세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한번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서로. 여보, 당신은 자녀교육부가 뭐야? 나는 오늘 저녁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더라고. 너의 자녀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런 내가 대답했어. 주님,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녀가 되는 거, 그걸 나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가 고백했어요. 나, 당신도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시했고 그냥 가볍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우리 아이를 향한 목표와 나의 내 자녀를 향한 목표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목표를 일치시키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목표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목표를 일치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보는 것이 마음을 잡지 않도록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모실 때 여기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째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세워가도록 다시 우리 가정을 세팅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세워가도록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빌어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온 자녀 세대들, 또 우리 집에 있는 자녀 세대들, 그들을 향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마지막 방송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자녀 세대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요셉처럼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답을 끌어다가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서산지일 감리교회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